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심방하다가 한 노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따라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하,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이란 것은 절대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고 사랑의 시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처음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었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믿음의 본을,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게 하시고 죄를 속량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타임 아웃, 내 인생이 끝이 났다 하기 전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내 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나 당대로 멈춰지지 아니하고 내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표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한 것은 사랑에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가진 자로서 이제 그 사랑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기를 너희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무를 다하라, 사랑의 의무를 다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진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너희 속에 풍성한 사랑의 능력을 주신 것을 의지하여 많은 이들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